킹하더 말고도 행방을 감춘 유명 유튜버가 또 있다는 건데요. 우측팔 1억, 5억, 6억, 1억이 돈이냐? 1억은 내 인생의 소모품이야. 각종 소문 남긴 채 잠적을 한 상태였습니다. 발로치제는 유튜버 구속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아, 잘 구워진 아이템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 또 기가 막히게 또 맡으셨네요. 네. 네, 사회적 문제인 아이템을 좀 제가 들고 왔어요. 불법 도박 실태거든요. 불법 도박? 네. 아, 불법 도박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불법 도박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불법이니까 전 모르죠. 아니, 불법인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불법 도박 규모가 네. 자그만치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조. 100억이 아니고 100조요? 네, 100조입니다. 아니, 그럼 진작에 했었어야죠. 100조 될 때까지 뭐 했습니까? 불법 도박 실태가 어떤 건지 아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발로 뛰세요. 그 돈 다 받아오세요. 불법 도박으로 번 돈들 다 받아오세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주택가거든요. 심지어 이곳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의 짧은 거리에 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이런 주택가 한복판에서 은밀하게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킹하더 전세사기 편에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또 다른 유튜버의 취재를 요청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댓글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한 유튜버의 이름이 있었어요. 킹하더 말고도 행방을 감춘 유명 유튜버가 또 있다는 건데요. 이 유튜버는 이제 최근 3개월 전에 영상 업로드가 중단된 상태였고요. 각종 소문만 남긴 채 잠적을 한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이 유튜버의 정체는 이문주였습니다. 유튜버 이문주는 이제 게임 업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유튜버더라고요. 구독자가 한 20만 정도 되는 유튜버였고 게임 방송과 뭐 콜라보도 하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 광고를 찍기도 하고 게임 방송을 주로 하고 홀덤 게임을 컨텐츠로 하는 유튜버였습니다. 갑자기 왜 20만 유튜버는 사라지게 된 걸까? 그래서 발로치제는 이 소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취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문주 방송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이문주가 상당히 많은 재력을 과시했어요. 신발 하나에 1,600만 원. 자, 리차드 밀, 까르띠에 팔찌, 풀 다이아, 우측팔 1억, 5억, 6억, 르망이라고 칼트란망토 30개짜리. 야, 이 꼬마들아, 1억이 돈이냐? 1억은 내 인생의 소모품이야. 야, 어제 8,000만 원 썼다. 강남 XX에서 최하 쓴 돈만 제가 봤을 때 5억 이상입니다. 그 상위 0.1%만 가는 그 클럽인데. 이런 영상들을 봤을 때 이문주의 재력의 배경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취재를 통해 점점 실체에 접근하게 됩니다. 유튜버 이문주가 잠적한 이유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요. 발로치제는 유튜버 이문주의 구속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이문주의 직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이문주는 주로 온라인 게임과 텍사스 홀덤을 컨텐츠로 하는 유튜버이자 서울 강남에 있는 사설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라고 나옵니다. 방송 등을 통해서 이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다음에 도박 참가자들에게 약 18억 원에 대한 돈을 송금 받은 뒤에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게임하는 거를 또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게 나는 이제 많이 해봐가지고. 아이고. 카드 좀 있어. 그냥 베팅 좀 해라. 아, 어디서 못된 거만 배워갖고 바짝 엎드려갖고 숨어 갖고 게임하고 자빠졌네. 너 강남으로 와봐. 그냥 정가 받으려고 그러네. 구속영장에 보면 이 강남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판돈의 규모는 꽤 컸다고 합니다. 도박 한 게임당 판돈의 규모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하루에만 수십억 원 상당의 돈이 오갔다고 합니다. 저희 발로치제는 강남에 있는 불법 도박장을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구속영장에 적힌 이문주가 직접 운영했다는 도박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문주가 운영했다는 불법 도박장은 현재 이제 문이 닫힌 상태고요. 구속영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경비가 삼엄했다고 해요. 출입이 허가된 사람만 들어가서 도박을 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이중문을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까지 있는 이런 주택 한복판에서 이문주는 이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또 이 안에서는 은밀하게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문주는 자신이 이 강남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아니라 도박장에 참가한 손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문주는 이제 강남 도박장에 손님으로 방문해 홀덤 도박에 참가만 했을 뿐 도박장소 개설이나 운영에는 일절 가담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는 이문주가 단순히 손님이라고 볼 수 없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등장합니다. 이문주가 직원들의 휴무와 같은 근태 관리를 직접 했다는 점, 그리고 이 도박장 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점 등은 도박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이 구속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주는 이 도박장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체포되기 전 포털사이트에서 압수수색 영장 본인 없을 때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문주는 이제 은신처에서 도망을 치려다 발각돼 체포됐고요. 이 과정에서 이문주의 휴대전화 두 대가 압수당합니다. 이미 이 휴대전화 두 대에 담긴 데이터는 이문주가 모두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황당하게도 구속된 이문주를 오히려 감싸고 도는 유튜버들도 있었습니다. 이문주가 뭐 도박 좋아하는 거는 20만 구독자분들이 다 알 거고 도박을 다니다가 사장으로 엮여가지고 그냥 잡혀 있는 거야 지금. 너 지금 상황 자체가 꽁트야. 야 무슨 네가 무슨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문주는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다른 유튜버들을 통해서 자신의 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까지 했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심했던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설거지통을 뒤엎고 당장 얼굴에 걸레를 던지며 짧게 살고 싶지 않으면 지금 판단 잘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문주는 이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정보도 나옵니다. 불법 도박과 관련해 이문주 말고도 또 다른 유명 유튜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영장에는 이문주의 공범도 언급되는데요. 공범의 정체는 유명 유튜버들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였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인데요.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은폐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발로 취재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취재를 요청해 주시면 발로 취재는 현장으로 나가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